오늘 GDN 엔터 코리아 GDNET 코리아 2024년도 4월 22일 기사예요. 가속 페달 빠지고 제어 안 되고 도마 위에 오른 전기차 품질 결함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문제네요. 빠른 출시 일정에 품질 불안감 키워 기술적 기업의 반사 이익 가능성도 라는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번 차를 마감으로 전기차로 바꿀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기사는 참 충격적이네요. 과도한 전기차 출시 경쟁으로 품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선두 기업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결함 등으로 리콜을 단행하고 큰 기대를 모았던 중국 샤오미 SU7은 각종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내연 기관차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은 전기차의 특성상 과도한 출시 열풍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 업계와 복수 외신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최근 가속 페달이 빠지는 문제 등으로 사이버 트럭 4,000대 리콜을 단행했다고 그래요. 아, 참, 사이버, 가속 페달이 빠져버리면 그거 참 기가 막히겠네요. 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이버 트럭은 출시부터 결함과 품질 등 잦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리콜은 테슬라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빨리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경쟁하다 보니까 품질은 뒷전인 거죠. 빨리 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좌우하는 그런 자동차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 되겠죠. 뉴욕타임스는 테슬라의 최근 문제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가는 올해 들어 약 40% 하락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전기차 전환이 가팔라지면서 시장 둔화에도 신형 전기차 출시 계획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빠른 전기차 출시 일정 때문에 품질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품질은 뒷전이고 빨리 출시해서 뭐차 많이 팔아먹겠다 이건데 중국 전기차 제조사의 신모델 출시부터 부분 변경, 완전 변경 등 평균 주기는 1년 3개월로 업계 평균으로 따져봐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중국은 막 빨리빨리 만들어서 파는 게 많이 목적이겠죠. 통상 완성차 제조업체가 신차 개발 기간을 3년 내지 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1년 3개월로 이렇게 신차를 이렇게 그 바꾸 저기 개발한다니 참 얼마나 아무리 빨리 한다래도 그건 참 3, 4년을 1년 3개월로 한다는 건 많이 문제가 되겠네요.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전기차들이 발전하는 속도가 무섭긴 하지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통상 기술을 배우려면 경쟁사나 최고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분해하고 분석해보는 게 분석해보는데 중국은 마음이 급해 그냥 벗겨버린다.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는 마음인데 당장은 속도가 나오겠지만 수출을 힘들어질 것이라고는 꼭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차는 수출은 좀 힘들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전기차 품질 문제가 대두될수록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등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완성도를 갖춘 차량 품질이 오히려 조명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으로도 제기됐습니다. 기존적으로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미 전기차를 팔고 있는 현대차가 오히려 안정된 그런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막 빨리 가속해서 막
대충 벗겨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니까, 기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지금 완성차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차에게 유리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고 노동자 시간도 한국에 비해 길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 속도와 전기차의 전환의 속도를 높였지만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유럽들은 중국의 이런 속도로 따라잡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불안하겠죠. 그러나 이제 품질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게 되겠죠. 나의 정치적인 코멘트는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상품인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소비자가 운행 중에 결함이 발견되면 대형 사고로 사망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된다고 보며 길게 보면 승자는 안전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동차는 안전하고 견고하고 기름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기차가 앞으로는 많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는 그런 경향인데 이런 가속 페달이 빠져버리고 4,000대가 리콜 당하고 이렇다면 어떻게 전기차를 살 수 있겠어요? 안전한 차가 제일이겠죠. GDNET 코리아 2024년 4월 22일자 기사로 가속 페달 빠지는 제어 안 되고 도마에 오른 전기차 품질 결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